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Hello. 출발. 2001년 여름 어느 야심한 밤. 난 그날도 알바를 마치고 막차에서 한 두세 번째 정도 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후덥지근한 밤이었지만 활짝 열린 차창으로 불어오는 밤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아마도 알바를 마치고 일을 했다는 그 보람에서 오는 기쁨이 밤바람을 더 시원하게 느끼게 해줬을 것이다. 이 주체할 수 없는 뿌듯함. 역시 사람은 일을 해야 행복한 거야. 그런데 이 기쁨도 모르고 그동안 멀쩡한 두 손으로 일을 안 하고 주구장창 야동 보고 스포츠 마사지만 해댔으니 이런 천부적으로 타고난 같으니 난 그동안의 음지에서의 일들을 반성하는 의미로 내일부터 더욱 열심히 일하리라 굳은 결심을 해보았다. 그러던 중 늦은 시간이라 한산하던 버스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올라탄 것은 시내 땡땡 아울렛 앞 정류장에서였다. 찌익! 덜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는데 그런데 그러던 중 버스 마지막 한 사람 때문에 출발을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한 22, 23 정도 됐을까? 한 아가씨가 얼마나 술이 떡이 되도록 퍼마셨는지 그 짧은 두세 계단밖에 안 되는 버스 출입계단을 엉금엉금 기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저씨! 아, 왜 출발하세요? 얼른 좀 갑시다! 아, 예. 이 아가씨 때문에 그래요. 어이, 아가씨! 얼른 좀 타!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거 계단 들어오는데 기고 그래! 빨리 좀 타! 하지만 이 술이 떡이 된 아가씨, 기사 아저씨와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얼른 올라타라는 다그침을 마치 자신을 성원해주는 응원가나 파이팅으로 착각이라도 한 듯 그 계단 한 칸 한 칸 기어 올라오며 더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이 아가씨 두세 계단 되는 버스 출입계단을 어찌 힘겹게 올라오는지 버스 안에 올라와서 야호 외칠까 두려웠다. 지금부터는 이 술에 잔뜩 꼬른 아가씨를 편의상 만취녀로 칭하겠다. 아니 아저씨 왜 출발 안 해요? 아, 이 사람들이 계단에 아가씨가 저처럼 널브러져 있는데 어떻게 출발합니까? 아가씨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른 타! 도대체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네, 저 술 좀 먹었습니다. 아저씨 시내 KFC 앞에 땡땡 아빠 아세요? 거기 안주 됐다 많이 주는데 안 주고 나버리고 얼른 올라타라니까. 손님들 기다리잖아. 아님 딴 버스 타던가. 12,000원에 안주 4개 나오는데 거 참 오늘 일진 존나 싶었더만. 아이씨 짱무장. 시종일관 아버지처럼 차분한 어조로 타일리듯 말하던 기사 아저씨도 승객들은 얼른 출발하자고 난리지. 뒤에 버스와 승용차들은 길을 막아섰고 빵빵거리지. 인내심이 폭발했는지 점점 말투가 거칠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만취녀는 이런 그의 심정도 모르고 출입계단을 자리로 착각한 것일까? 문 쪽을 바라본 채 계단을 의자 삼아 철푸덕 주저앉아버렸다. 한참을 기어 올라오려고 허우적대더만 거친 숨 몰아쉬며 주저앉아있는 것이 지도 끝내는 지쳐버렸나보다. 그렇다. 두세 계단 되는 버스 출입계단이었지만 술이 떡이 될 대로 된 그녀에게 험난한 산악 스포츠였으리라. 주저앉아있는 그 모양새가 담배라도 하나 꼬라물 것 같았다. 으이그 저 늦집 딸내미인지 쟤네 부모는 꽤 속 좀 썩겠다. 아이 보고만 있지 마시고 누가 이 아가씨 좀 부축해서 자리 좀 앉혀주세요. 기사 아저씨의 말에 승객들은 몇 초간 누가 안 나서나 하고 눈치들만 볼 뿐이었다. 그러던 중 중간쯤에 앉아있던 검은 티셔츠 건장한 청년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벌떡 일어서 출입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만취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저기 아가씨 여기서 이러시면 위험해요. 이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자 얼른 제 손을 잡아요. 그 청년 느끼한 말투와 행동들이 어린아이 다르듯 아주 여유있고 능숙했고 여자를 많이 상대해본 듯했다. 그는 만취녀에게 일어나자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톡톡 쳤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이 아저씨가 지금 어딜 만져? 제 몸에 손대지 마요. 아,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시죠?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면 손대지 마! 응? 일어나자고 어깨를 손으로 가볍게 톡톡 친 것뿐인데 만취녀는 청년에게 변태 치안을 만난 것 마냥 온몸을 잔뜩 웅크리더니 팔을 X자로 교차해 가슴을 가린 채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아무리 술이 떡이 됐지만 그녀는 좀 너무했다. 그 청년, 승객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무안하겠는가. 청년, 처음에 그 능숙했던 여유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만취녀를 포기해버린 채 잔뜩 붉어진 얼굴로 도로 자기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 승객들은 새끼 그냥 앉아있지 왜 괜히 나서갔군 하는 눈빛으로 청년을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었고 심지어 무안을 당한 청년을 가요하며 쯧쯧쯧 혀를 차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자기 자리에 도로 앉은 청년, 자신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승객들 앞에 자신은 지금 전혀 무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라도 한 것일까? 갑자기 차창 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 저기 슈퍼가 저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내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지켜보는 승객들의 눈물샘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애써 무안함을 감추려는 사내의 어색하기 그지없는 헛기침에 버스 안에 우리 모두가 슬펐고 밤하늘의 달도 그 슬픔에 구름 속에 빛을 감추었으리라 생각한다. 출입계단에서 그렇게 한참을 객기를 부리던 만취녀는 이런저런 끝에 드디어 버스 안에 비틀비틀 올라탈 수 있었다. 기사 아저씨는 그녀가 돈도 내지도 않고 그냥 탔지만 그녀가 올라탄 것만으로도 만족을 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튼 만취 그녀가 그렇게 버스에 올라타면서 드디어 버스는 우회곡절 끝에 출발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만취녀, 버스 안에 올라타긴 했으나 심하게 비틀거리는가 싶더니 금세 걸레질하는 자세로 바닥에 철푸덕 엎어져 버렸다. 그리고는 그 자세에서 자기가 앉을 자리를 찾아 기어가는 백밀러로 들여보던 기사 아저씨가 큰 소리로 다그쳤다. 저 아가씨 일어나 위험해. 자기가 무슨 사자요? 치타요? 왜 이렇게 기어다니는 걸 좋아해? 어이 아가씨 일어나. 그 더러운 바닥에 뭐하는 거야? 아저씨 직립보행 몰라? 직립보행? 얼른 일어나래도. 아저씨 죄송해요. 몸이 말이 안 듣는 걸 어떡해요. 누군 기어다니고 싶어서 기냐? 뭐? 몇 분 후 아줌마가 내리면서 버스가 다음 정거장에서 멈춰섰고 그 사이를 타 엎어져 있던 만취녀는 비틀비틀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는 뒤쪽에 앉을 자리를 찾았는지 한 곳을 응시하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그때였다. 초특급 울트라 리미티드 에디션 엽기적인 그녀 이야기는 다음 회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한편으로 만들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2부에 뵙겠습니다. 1부 끝!